역동과 감동 한화원 Q캐리그원 2023 36라운드 경기입니다. 리그 챔피언 울산현대 그리고 FA컵 챔피언 포항슬러스, 챔피언과 챔피언이 펼치는 동해안 더비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원삼 따라 내려왔습니다. 뺐어요. 그리고 김민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카가 들어가서 반칙이 나옵니다. 자, 제카가 들어갑니다. 3명, 수비 4명. 제카가 오른쪽으로 보냈고 윤재원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칩니다. 이 선수가 바로 포항의 강현재입니다. 자, 이게 지금 파울이 안 물렸어요. 그대로 갔고요.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뭔가 좀 퉁퉁 튀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강현재 선수에게 정말 먹음직스러운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이창민 선수가 이창민이 뺏었어요. 이창민이 밀어줬고요. 빠집니다. 반대쪽으로 진입 슛. 서른호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아, 어려운 자세에서도 주민규가 슈팅까지 가져갔었고요. 네, 이게 골대 맞고 나온 것을 서른호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네.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편하죠. 와, 김태원이 들어갑니다. 김태원의 실점. 와, 이태원이 뒤집힙니다. 됩니다. 동해안 더비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야, 지금 이정희 예술의 패스 정말 너무 놀라운 골이 들어갔고요. 김태원도 진짜 않았고 안타루까지 대단한 골입니다. 한찬이가 반대편에 홍윤상에게. 아,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레벨 볼게요. 잘 뺐습니다. 이창용의 기가 막힌 패스. 엄원상 바깥쪽으로. 엄원상 주민규입니다. 3대1입니다. 와, 이거 무슨 이창용 선수의 대탈품 아닌가요? 또 한 번 쓰러버리. 완전히 포항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렸고요. 마무리는 주민규입니다. 심상민이 모서리 부근에서 흘러나온 공 봤습니다. 위에서 맞으면 안내서 맞은 거로 치니까 많이 맞았다고 치면 찍을 수 있어요. 판단은 페널티킥입니다. 네. 김호재 슈팅. 3대2가 나오네요. 한 골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3대2입니다. 자, 조현우 선수에게 뭔가 씩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는 김호재 선수죠. 포항의 공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포항 슬러스. 오늘 세 차례 선방을 보여주는 조현우. 정말 대단한 마음이네요. K리그 챔피언과 FA컵 챔피언의 대결. 올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더비. 치고 받는 명승부 끝에 결국 K리그 2연패의 주인공인 울산 현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